유전자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실 조건적 사랑은 뭐 그렇게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인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상대방의 섬김을 요구하는 사랑이란 건 뭐 그렇게 선한 것도 없어요. 진실성도 없고 그 진선미가 없습니다. 사실 진선미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섬기기를 원하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생명인데 그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인 생명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위대한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성애죠. 그렇죠? 모성애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가장 감동적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면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 살려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엄마도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를 살려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모성의 엄마의 사랑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살려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으나 아직도 엄마의 욕심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리고 모성애는 아직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옆집 애기 죽어도 끔찍도 안 하는데 내 아기만 사랑하는, 내 아기라야만 내가 사랑해요. 그런 조건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도 뭐 엄마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 에너지가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참으로 어떻게 돼요? 가까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뭐가 없어질 수 있어요. 허물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서로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친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내 애가 아빠한테는 한 5살, 6살 이렇게 되면요. 아빠한테는 꽃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나 엄마 앞에서는 어떻게? 괜찮아. 울렁도.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가장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의 창피한 거를 뭐예요? 몰라요. 아시겠죠? 예. 네. 수치스러운 거 몰라요. 그렇죠? 왜? 상대방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러워져요? 안 자연스러워져요?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네. 이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엄마 아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버릇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버릇을 조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친하기를. 아, 너무너무 친하면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버릇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여기 두경석 씨하고 저 우리 경석 씨 아버님이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가만 보니까 경석 씨가 버릇이 없어요. 아버지를 지 마음대로 뭐예요?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말을 놔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요. 네. 그래서 참 그 한국에서 보기 드문 뭐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아빠와 아들 간의 그런 관계다. 그 저는 이 두 분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맞아.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워. 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빠가 7살 때 돌아가서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3살 때부터 아버지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 요양 댕겼어요. 시골로. 그 아빠를 볼 수가 없고 가끔 아빠가 봤다면 워낙 그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몸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신경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왔다 하면 집에 계신다 하면 뭐 맞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야단 맞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막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 두경석 씨 이게 부자가는 보면 참 나도 아빠
아빠한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아, 그렇게 좀 아빠 얼마나 친해. 그렇죠. 허물이 없어. 그래서 참,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야 된다 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경석 씨가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내 아빠는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이게 확실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주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네,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뉴스타트적인 부자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같이 맺자고 맺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 발씻 있는 얘기 했어요?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버릇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면 되는 이게 아닌데, 누가 누구 발을 씻겨야 되는데? 자기가 제자로서 선생님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와서 나보고 발 씻어 주겠다고 그러냐? 자기 생각에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발 내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응급주춤하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절도 못하고, 뭐예요? 그렇다고 마음도 편해, 안 편해? 네.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발을 씻었지만은,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발을 다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으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나는 인간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는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제가 섬겨야죠.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 관계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일조를 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들 뭐라 그래요? 십일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간증을 자주 듣게 돼요. 아,
내가 십일조를 안 내다가 에이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십일조를 안 내, 잘안 내니까 하나님이 장사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십일조 한번 내보자 가지고. 그래서 딱 십일조를 내고 났더니 그 달에는 뭐요? 와, 대박이 터지더라. 수입이 막 왕창 늘어. 그런 식의 소위 간증이라 그럽니다. 교육하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하고 그걸 듣고 아멘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 역시 돈 좋아하구나. 십일조를 내니까 손님 많이 오게 하고, 십일조 안 내니까 뭐예요? 손님 안 오게 해서 장사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돼요. 아주 그건요. 하나님을 뭐 아주 올려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을 무슨쟁이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옛날 말로 와이로쟁이. 하나님은 와이로 먹이면 돈 먹이면 뭐예요? 장사도 잘 되게.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조건적 가르침 또는 기복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돈잘 내면 복잘 주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도 옛날에 교회를 처음 댕기기 시작할 때그 당시에 돈을 워낙 잘 벌어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를 내라. 이게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달 수입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0% 하면 뭐예요? 300만 원. 거액이야. 그렇죠? 참 아깝더라고. 아니, 웬 300만 원을 어떻게 내냐. 그저 한 30만 원 정도 같으면, 에이, 좋다. 이건 300만 원이야. 100만 원도 아니고. 아니, 이거 너무 떠들어간다. 너무 많이 뜯긴다. 그러면서 이 십일조라는 게 뭔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내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배우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십일조를 낸다는 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이 너무 많이 뜯어간다는 생각만 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십일조의 의미가 뭡니까? 왜 10%를 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수입이 3천만 원이면 그게 그 정도 수입이 되면 미국서 내는 세금이 한 40% 내야 돼요. 40% 세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벌면 순수입은 얼마밖에 안 돼요? 순수입은 한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40%, 1300만 원 세금을.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300만 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라 물어봤냐면, 목사님, 이거 세금 떼기 전에 10%입니까? 이게 돈이 13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세금 떼고 난 후에, 이게 그 10%를 어디서 10%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물우물 하시면서 알아서 내래. 하, 이거 뭐 알아서 내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요, 안 해요? 안 편하죠. 그냥 세금 제하고 난 뒤에 순수입에서 내라. 그러면 170만 원만 내면 편할 거 아니에요. 170만 원도 많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 11조 때문에 참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게 참 기뻤는데, 이 11조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11조 내는 것이 전혀 기쁘지가 뭐예요?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라 이 말이에요. 안 기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기 싫어? 위선자가 되기 싫어. 저는 안 기쁩니다. 11조를 내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부지런히. 그런데 어느 날, 그 깨닫게 되었어요. 아, 11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우리 딸이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자기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다는 거죠. 이렇게 애기 봐줄 그 우리 손자가 있었거든요. 손자가 그때 4살, 5살, 그렇게 이제 알바하는 학생들 불러가지고 이제 아기 봐주는 그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죠. 베이비시터 못 구했대요. 그러면서 아빠가 오늘 좀 우리 그 손자를 좀 봐달라고요. 그래서 아 물론이지. 그 데리고 와라. 근데 손자를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날 해필이면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이 보험회사하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험회사 치료비를 저한테 지불을 안 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밀린 치료비를 3,000불을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꺼냈던 거. 3,000불을 100불짜리 30장을 탁 깔깔한 걸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 넣어야 되니까 여러 수표들하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우리 손자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갔어. 근데 가는데 손자가, 표정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너 뭐 심각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겠는데, 좀 심각하대요. 그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2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도 그 건강식을 철저히 시켜요. 그리고 이제 손자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이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만 사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줬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난 두 달 동안을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더랬는데요. 그거야 제가 이유를 알죠. 아마 지난 두 달 동안 이 손자가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감기 걸렸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두 달은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안 사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 달이 이게 3개월째인데 할아버지가 부디 아이스크림을 사 주실까 안 주실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고?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이에 뭐요?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네. 물론 할아버지 너 마음 이해한다. 오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아이스크림집이 나왔어. 이제 차를 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시켰습니다. 저는 요즘은 아이스크림 먹어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속도 안 좋고 이게 역류성 식도염해서 이렇게 심물이 올라오고 아주 안 좋았어요. 요즘은 아이스크림 먹어도 괜찮아요. 역시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한 개만 시켜가지고 우리 손자만 주고 저는 이제 돈을 내려고 보니까 잔돈이 없어. 현금이 없는 거야. 현금은 그 3,000불밖에 없어. 할수 없이 이제 거기서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값이 2불인데 이제 돈을 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우리 손자한테 건네주고 그 아가씨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소름돈을 거슬러주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98불을 거슬러줘야 돼. 그러니까 10불짜리 뭐예요? 10불짜리가 9장. 1불짜리가 뭐예요? 8장. 세상에 돈을 17장을 써서 이만큼을 할아버지한테 건네주니까 우리 손자가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할아버지는 돈한 장밖에 안 줬는데, 이 아가씨가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얘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예? 어떻게 됐길래 할아버지,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100불짜리 하나 꺼내줬어요. 이건 100불이야. 그래서 100불이고, 나 아이스크림은 2불이고, 그러니까 내가 98불을 거슬림돈 받아서 그랬지. 와, 100불짜리가 다 있네.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 한장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몇 달을 먹을 수 있냐? 몇 달이에요? 100불짜리 한 장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월 먹을 수 있어요? 50개월이야. 50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4년 2개월이요. 그러니까 100불짜리 하나면 4년 동안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래서 이 4년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막 얘가 막 놀래가지고,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가? 그런데 할아버지가 도대체
그런 돈이 지금 얼마나 있네, 주머니에. 다 꺼내보래. 그래서 다 그러고 보니까. 저 보니까 이게 뭐예요? 29장, 30장이었어.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4년 먹을 수 있다면 30장이면 몇 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20년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네가 120살 돼도 그때까지 먹을 수 있어. 얘가 막 놀래가지고 막 할아버지만큼 부자가 없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자다. 응?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제가 폼 잡았죠. 그럼 할아버지는 큰 재벌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에서 뭐든지 사줄 수 있어. 아이스크림도 120년 동안 사줄 수 있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뭐예요? 말아. 그래서 그랬더니 와, 나는 이런 위대한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11조에 대한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래.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창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는 이 온 우주를 소유한 그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잡아 뭐라 그랬겠어요? 할아버지는 만군의 할아버지. 그래서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놓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째째해져. 아니,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했다면 뭐라 그래요, 오라요? 저는 우리 손자한테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만군의 할아버지야. 그러므로 네가 할아버지 걱정할 거 하나도 뭐요? 없어. 모든 것은 할아버지가 뭐요? 다 해줄 거야. 다 그랬는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좀 째째해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놓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 수입의 10%를 자기 창고에 들여 우리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아, 이게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온 우주를 소유하는 하나님이 뭐가 떨어졌대요? 양식이 떨어졌대. 이거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진담일 수가 없죠. 이건 진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이 하는 코미디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 우리 집에 쌀 떨어졌다. 우리 집 창고가 있는데 그게 쌀이 다 떨어졌다. 그 너희가 11조를 바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말 할까요? 그리고 또 웃깁니다. 그것으로 나를 뭐요? 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웃겨. 안 되는 거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를 그 웃긴다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래. 이것도 말이 말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뒤집다 부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야, 이게 석 달 만에 처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대. 예, 맛있지.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얻어먹고 싶더라고. 예. 근데 그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손자가 그게 내가 사준 아이스크림이지만 할아버지 한 입 뭐예요? 먹어보라 그러면 그 얼마나 기분 짱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야, 내가 사준 아이스크림이라도 아, 이 자식인 할아버지 뭐야? 하모님 먹어보라고 줬다 그러면 그 기분, 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었어.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자꾸 먹을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좀 봐달래. 이게 내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라도 나눠 먹기 힘든데 이게 지금 두 달을 못 먹다가 이제 드디어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냐 이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보니까 돈 많더라. 120년 먹을 돈 있는데 그돈 가지고 할아버지 거사 먹으래. 그러나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돈 가지고 내가 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그게 맛이 다르다고. 네가 주는 거하고 할아버지가 돈 내서 할아버지 사 먹는 이게 맛이 완전히 달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네. 그게 왜 맛이 다르다고.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우리 손자 말이 맞기도 하고 또 누구 말도 맞아요. 처음부터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는데 할아버지가 사 먹으면 그거는 아이스크림 맛일 뿐이야. 근데 네가 한입 준다면 그거는 아이스크림 맛에다가 무슨 맛도 더 있는 거요? 그래, 네가 할아버지 사랑하는 맛이 있잖아. 할아버지는 그게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손자가 그 뜻은 이해하겠대. 하지만은 할아버지 이거는 석달 만에 먹는 거니까 부디 요번 이 아이스크림은 달라고 그러지 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얻어먹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 자스틴,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주고 참 기쁘다.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할아버지 보기에 기쁜 것 같대요. 주는 것도 기쁜 거야. 응? 주는 것도. 자, 너는 받아서 기쁘지? 그러니까, 와, 기쁘대. 그래서 주는 기쁨도 있고
받는 기쁨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밖에 없고 너는 받는 기쁨밖에 없는 거야. 이 기쁨을 우리가 두 배로 늘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네가 할아버지 한입만 주면 너는 너도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할아버지도 뭐예요? 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참. 여기에 이제 우리 손자가 할 말이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더니 이러더니 할 수 없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으래, 눈꽃만큼만 먹으래. 응? 그래, 할아버지가 조심해서 조금만 먹을게. 응? 그리고 이제 제가 살짝 진짜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와 정말 맛있다. Justin, thank you so much. 응?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뭐지 왜 웃어?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데 왜 좋아? 그러니까 주는 것도 좋대. 와. 그러더니 얘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먹어. 이 두 번째는 자식이 뭐라고 하면 조금 먹으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많이 먹어도 된대. 와, 제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서 제가 드디어 십일조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어 보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 진짜 짱이야. 짱. 짱이라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그거는 할아버지가 압력을 넣어서 준 게 아니야. 그렇죠? 그 두 번째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을 준 거는 그거는 진짜 우리 손자의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 자발적인 순수한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게? 할아버지 기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우리 손자 보고. 손자가 주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어보라고 주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만약 자기가, 줘가지고 안 기쁘면 손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할아버지한테 한입 줘가지고, 안 기쁘면 할아버지 물어준다. 할아버지 돈 많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새거사 먹을 돈 줄게. 그랬더니 이 자식이 이제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먹어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줘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진짜 먹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냐면 여기 보면 내가란 거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거창하니까 내가 이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싸올 곳이 없도록 왕창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예? 아이스크림을 막말하면 뭐예요? 배가 뭐예요? 터지도록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일조라는 것은 돈 내면 복줄 거고, 안 내면 복안 준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라, 서로 사랑을 아무런 허물 없이 뭐요? 주고받고 하면서 정답게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깨닫고부터 제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10%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댕길 때가 돼가지고, 1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100만 원밖에 안 냈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돈 많이 내면 복 많이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1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깨닫고도 170만 원은 안 냈어요. 왜안 낼게? 170만 원, 그래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게? 하나님, 그래도 170만 원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제가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게? 150만 원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 놓고 받으세요.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잖아. 왜? 어떻게 되자? 솔직하잖아.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170만 원탁 내놓고, 뭐요. 별로 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내놓고, 혹시 또 뭐요. 이 교인 중에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뭐요. 와, 11조 다 낸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뭐요. 말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 분이다. 그래서 내가 170만 원을 탁 내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170만 원을 내면 그래도 마음 안 편해요. 왜? 사실은 3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나를 지배한다. 이게 아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솔직성이 없는 신앙을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솔직하면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더 뭐예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불평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아이고, 뭐 절차가 복잡해.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엎드렸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구라는 말은 뭡니까? 간절히 구했다.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공손하지요? 참 버릇 있어 없어?
진짜 버릇 좋아. 아마 두경석 씨 곁에서 많이 이랬을 거예요. 아빠 뭐 해? 빨리 와서 뭐요? 날좀 도와줘. 근데 이 환자는 모든 격식을 다 갖추면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원하신다면 저를 이 문둥병을 너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참 이게 예수님을 민망케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서 이 환자를 당장 뭐요? 100번이라도 고쳐주고 싶으신 분이요. 근데 이 환자는 그런 확신이 없어. 그렇죠? 나는 상당히 옛날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분이 낫게 해주실지 안 주실지 뭐요? 난 모르겠다. 낫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뭐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뭐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충분히 믿지를 뭐요? 못해. 그러니까 자, 제가 예수님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 야, 이 자식아, 좀 솔직해 봐. 응?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 그러지. 뭐야 그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아마 꾸짖었을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자, 5대 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네, 엄마는 어디 갔고 아이 5대 독자 집에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 아빠가 퇴근해서 와보니까 근데 이 5대 독자가 아주 버릇이 좋아. 그 5대 독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오늘도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독감에 걸렸는데,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빠 기분이 어떻게 해서? 아, 이 자식을 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나 뭐요? 격식이요. 그런 이런 신앙이 아니다. 어떤 5대 독자라 해야 돼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왔어. 나 막 아프단 말이야. 빨리 병원에 가자. 그것이 그 아들은 그 아빠를 뭐예요? 정말 사랑을 알고 그 아빠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본래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를 손을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환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뭐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되는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이 뭐예요? 일부러 손을 대면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뭐요?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게 걸렸는데, 혹시 낫게 해주실 수 있으면 낫게 해주셔도 되고요. 말려면 말아도 됩니다. 그렇게 겸손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응?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만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자연스러운 아주 정말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낫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절절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 갈수록 그 생명을 뭐예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2부 세미나는 이 과학적인 이 근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느라고 그런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럼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나으려면 이 환자처럼 어떻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간구하고 그리고 무조건 고쳐달라 그러지 말고 원하신다면이라고 하고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잘 배우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 생명의 힘이다. 그래서 치유가 될 수 있다.